하콘 유튜브 속 인기 동영상을 소개하는 하콘 유튜브 탑10. 지금까지 조회수 10위부터 3위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차근히 영상들을 소개해왔는데요. 드디어 대망의 1, 2위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1위 모두 피아니스트인데요. 2위부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제234회 하우스 콘서트로 진행했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공연이 차지했습니다. 2009년에 진행됐던 공연이었고요. 사진 스튜디오 보다라는 공간에서 진행했던 공연이네요. 당시 관객 수를 보니까 달랑 49명. 지금으로서는 정말 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네. 네. 94년생의 피아니스트니까요. 당시 16살 네. 그래 연주를 했었죠. 네. 정말 어렸던 그 모습이 아주 그냥 남아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네. 리허설 사진도 네. 하우스 콘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저희가 또 역시 포토 코멘터리를 통해서 보여드린 네. 바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티셔츠를 입고 볼살이 어동통하게 오른 상태에서 네. 네, 이렇게 리허설하는 그런 장면들도 참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또 공연 때는 또 돌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었던 네. 그런 영상입니다. 네. 조회수가 무려 24,000회를 기록을 했는데 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영상이기도 맞아요. 해요. 네. 좀 인상 깊은 댓글들이 좀 있어요. 네. 대부분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승자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주로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진짜 2009년 영상이야? 이런 반응들. 네. 정말 어렸을 때인데도 대단하다. 이런 류의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한 개 써봤어요. 네.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음악이 파동으로 느껴지는 건 처음이네요. 음률이 춤추고 그의 에너지가 춤을 추고 저 공간을 압도해버리네요. 라는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습니다. 단지 영상만 보셨을 뿐인데 파동까지 느껴지는 그런 다시 보기 영상입니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영상 속에 연주되는 음악이 네. 바로 지금은 이제 조성진 씨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 네. 네, 쇼팽의 스케르초 제2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연주할 때는 정말 한없이 진지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몰입할 때 현재에 몰입할 때 그런 표정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공연을 정말 박력 있게 딱 마치고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어린 티가 거기서 좀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아마 보시면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데 그 서 있는 포즈가 자동 재생되네요. 아, 그렇죠? 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재밌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서 네. 들으시는 영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카메라를 한 대 가지고 촬영을 한 영상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화질이나 이런 부분이 아쉬울 수 있는데 나름대로 막 클로즈업도 하고요. 네. 기술을 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 손 모습도 또 굉장히 클로즈업된 모습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속 연주 이후에 조성진 씨에게 아주 좋은 또 소식이 전해져서 저희가 네. 굉장히 또 뿌듯하고 기뻐했었던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연주 거의 정확하게 다음 달일 거예요. 다음 달에 하마마스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하는 네. 또 그런 기쁨을 안겨주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2009년 갈라 콘서트에서 피아니스트 김준희 씨와 함께 포핸즈로 또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네. 박창수 선생님의 기억에 따르면 와인 파티가 진행 중인 저희는 3부 공연이라고 하죠. 네. 그때 또 그 조성진 씨가 라캄파넬라를 연주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에 댓글을 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성진 씨의 조금 그 굉장히 얌전하잖아요. 조용한 그런 성격을 생각한다면 이 갈라 콘서트에 참여하고 특히 와인 파티에서
자유롭게 연주를 했다라는 것이 조금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궁금해요. 네. 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네. 네. 상상으로?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날 앵콜만 세 곡으로 연주를 했었던 234회 하우스 콘서트. 저희가 영상 속에 남긴 이 쇼팽의 스케르초 제2번 연주를 네. 영상으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드디어 1위 영상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네. 1위는 조회수 무려 3만 2천회를 기록한 제355회 하우스 콘서트로 진행됐던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의 공연이 차지했습니다. 네, 3만 2천회. 네.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조성진 씨 거랑 만 회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굉장한 조회수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네.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네. 2013년 7월 21일 저희가 유라우스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했던 당시 진행했던 공연이고요. 네. 이때도 관객수가 많지 않았어요. 달랑 65명. 네. 네. 이 왜 관객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냐 하면은 이 공연이 비공개 번개 콘서트로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번개 콘서트는 저희가 많이 설명드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저희가 공연 한 2, 3일 전에 SNS로만 알려서 번개를 치는 그런 공연이죠. 네. 네. 이때도 그래서 이틀 전에 페이스북으로 공지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정말 누군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웨르크데무스의 번개 콘서트 이후로는 네. 진행을 쭉 하지 않다가 이 공연에서 이제 번개 콘서트를 약간 부활시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갑자기 공연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오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누군지도 모른 채로. 네. 그래서 김선욱 씨가 딱 등장했을 때 그 환호성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제가 그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네. 뿌듯한 마음으로. 네. 누군지 모르고 공연을 보러 왔는데 등장한 인물이 피아니스트 김선욱이다 라고 했을 때 네. 특히 하우스 콘서트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관객분들이 얼마나 반가웠을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잖아요. 아, 네. 안 간 게 정말 후회됩니다.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355회 하우스 네. 콘서트, 번개 콘서트였습니다. 이 공연 영상으로 저희가 올렸던 그 작품은요.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21번 발트슈타인 3악장입니다. 네, 이 곡 저도 정말 많이 다시 보기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네. 아마 이 조회수에 한 적어도 100회 정도는 제가 올린 게 아닐까. 그 정도의 지분은 저에게 있는 거 아닐까 네. 싶을 정도로 많이 본 영상이에요. 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뭐야 손이 세 개야?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신 분 네. 없을까요? 전 손 세 개로 치는 줄 알았어요. 손 세 개여야지 가능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 발트슈타인 곡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이 영상만한 곡이 없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 이후로는 저희의 귀를 충족시키는 발트슈타인은 없었다라는 네.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네. 많은 분들이 저희와 비슷한 생각이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조회를 하신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도 참 재밌는 댓글이 많은데요. 네. 네. 일단은 영상 속의 이 연주가 뭐 공연의 뭐 첫 곡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뭐 리허설을 하고 또 일부 공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연주를 했으니까 약간 피아노 소리의 조율이 살짝 이제 나간 부분 좀 있었나 봐요. 네. 고음부에.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 나간 부분이 아쉽다라는 뭐 댓글도 좀 저는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그 1악장, 2악장까지 모두 올려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죠. 네. 발트슈타인 네. 전악장을 조만간 네. 네.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의 허락하에 네. 그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네. 1위가 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전했는데 또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 김선욱 씨의 얘기에 의하면 자신의 발트슈타인의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는 연주는 네.
하우스 콘서트 연주 영상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아마 조회수가 높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김에 기념하여 전악장을 다 오픈하는 것으로 네. 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네. 곧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발트슈타인 전악장 영상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사막장 영상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네.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먼저 선 감상을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댓글을 보면 또 많이 나와 있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연주하는데 왼쪽 한 켠에 관객분의 발이 좀 달랑달랑 거려요. 박자에 맞춰서. 네. 그게 좀. 딴딴 네. 맞아요. 그게 좀 눈에 거슬린다 라는 네. 댓글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악장을 올리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발을 좀 없애고 그러니까 좀 땡겨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전악장을 올리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낸 거죠. 네. 네. 전악장을 올릴 때는 네. 그 발을 좀 편집을 해서 네. 여러분의 온전한 집중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욱 씨는 355회 하우스 콘서트 이후에도 500회 하우스 콘서트나 갈라 콘서트 네. 같은 무대에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완전한 독주 무대로는 저희가 또 오랫동안 만나질 못했는데 네. 또 이렇게 저희가 기념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선욱 씨를 다시 또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또 간절하게 들기도 하네요. 한 번쯤 이제 나와도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에 찼는데요? 네.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꼭 한번 좀 나와주세요. 700대 1대 좀 나와주세요. 네, 저희의 바람을 담아서 네. 이렇게 1위 영상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12권에 들어있는 영상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이 시점에는 뭐 1위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2위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뭐 이렇게 쭉 약간 줄이 세워져 있지만 네. 계속해서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5, 6위가 서로 바뀌기도 할 수도 있고 네. 또 전혀 10위권 밖에 있던 연주 영상이 갑자기 1위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지금 엄청나게 추격해오는 영상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들이 언제 이 판도를 뒤집을 것이냐 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좀 뭔가 또 변화가 생긴다면 다른 기회에 네. 이렇게 영상 하나를 집중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1위 피아니스트 김선욱, 2위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실황 영상과 당시 공연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다시 듣고 또 들어도 흔들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때의 연주 실황 지금 여러분들께 띄워드릴 테니까요. 바로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1, 2위 영상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